최근에 샤오미가 삼성전자를 제대로 저격했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샤오미가 한국 시장 뚫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신제품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저격하려고 제대로 칼을 갈고 나왔더라고요. 이번 두 제품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경제생활을 지향하는 IT 리뷰어 김용수, 이우길 기자입니다. 네, 샤오미가 작년에 레드미노트 10 프로를 출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제품을 리뷰를 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샤오미가 지난 13일에 레드미노트 11 프로를 새롭게 출시했는데요. 이번 그 신제품의 특징은 출고가는 낮추고 성능은 플래그십에 준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점이 특징입니다. 그 특히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갤럭시 A53, 삼성전자 제품이죠. 이 제품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샤오미가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역시 전작에서 계속 강조해왔듯이 국내 시장의 틈새를 노리겠다, 이런 전략을 많이 어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이번에 카메라 성능을 대폭 개선을 했다,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 성능을 탑재를 했고, 이 성능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양의 제품들 중에서는 상당히 프리미엄 제품에 속하는 성능을 탑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카메라 성능하고 그리고 배터리,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요약하자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성능도 강화해서 한국 스마트폰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샤오미가 계속 꾸준히 출시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점유율로 봤을 때는 많이 미미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뭐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가 이동통신사와 결합해서 마케팅을 벌이는 삼성전자, 애플과는 다르게 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 보니까 점유율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럼에도 뭐 쿠팡이나 뭐 여러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는 꾸준히 판매를 계속 늘리고는 있는데요. 이번에 변수가 된 게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A53과 좀 출시 시점이 비슷하다는 점이 샤오미에겐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뭐 기자 간담회에서도 콕 집어가지고 직접 비교를 한 만큼 두 제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오늘 두 제품을 리뷰해보면서 천천히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패키지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리어 케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 케이블과 충전 어댑터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전 어댑터 같은 경우는 67W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어댑터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 단말기에 액정 보호 필름도 부착이 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고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경쟁사 제품들은 많이 별도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샤오미는 꾸준히 이 구성품을 계속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아, 갤럭시 A53 같은 경우는 별도의 구성품이 없고요. 단말기만 받게 되고 충전기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기본 구성품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삼성전자 제품을 쓰지 않고 이번에 새로 갤럭시 A53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구매해야 하는 그런 점이 좀 샤오미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출고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램과 저장 용량에 따라 두 가지가 다릅니다. 램 6GB에 저장 용량 128GB짜리는 399,300원, 8GB짜리 모델에는 429,000원으로 출고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695 칩이 탑재됐고, 디스플레이는 6.67인치의 대화면이 탑재가 됐습니다. FHD 해상도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한다는 점이 또 특징이고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는 이제 트리플 카메라, 동영상은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측면 전원 버튼에는 지문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잠금을 해제하실 수 있고, 그리고 AI 얼굴인식도 가능합니다.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샤오미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5000mAh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총 3가지로 출시가 됐는데요. 오늘 지금 들고 나온 이 제품은 애틀랜틱 블루 색상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갤럭시 A53과 샤오미의 레드미노트 11 프로 구매 포인트를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측면인데요. 그 샤오미 제품 써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네, 샤오미 이번 제품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성능은 좀 우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노트 시리즈잖아요. 노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6.67인치 대화면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지금 성능들은 영상 소비를 많이 하시잖아요. 영상 소비하실 때 좀 큰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폰들도 상당히 디스플레이가 좀 더 커지고 있다. A53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네, A53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제품 성능으로만 보면 샤오미 제품과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6.5인치 디스플레이 탑재됐고요. 그 다음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해서 사실 성능면으로는 두 제품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 제품을 6일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영상 시청을 할 때 크게 뭐 무리가 없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쓰고 있는 휴대전화가 부형 모델이라 그런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중저가 라인업인데도 불구하고 화면면에서 뛰어난 점이 많다, 그렇게 좀 느꼈거든요. 호객의전화 한 6일 정도 써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더 먼저 대여를 해서 한 10일 정도 써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폰이 갤럭시 S21 울트라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폰 중에 좀 화면도 그렇고 영상 시청이나 이런 콘텐츠 소비하는 측면에 있어서 뛰어난 성능 가지고 있는 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 샤오미 폰을 쓸 때 제가 현재 쓰고 있는 폰하고 자꾸 비교가 됐는데요. 어느 정도 만족도는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현재 사용하는 폰하고 자꾸 비교가 됐는데 영상 시청하는 데 있어서 뭐 선명도가 조금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뭐 색감도 조금 현재 사용하는 폰보다 조금 떨어진다, 좀 잘 표현을 못한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그래도 뭐 지금 쓰는 폰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다 보니까요, 이 가격대 이 정도 폰이면 괜찮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본 구매 포인트는 배터리입니다. 스마트폰이 대부분 5G를 지원하고 또 영상을 시청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대용량 배터리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용량이 앞에서 계속 강조해드린 것처럼 5000mAh 용량을 탑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용량만 놓고 보면 지금 나와 있는 폰들 프리미엄 라인 폰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뭐 손색이 없는 정도인데요. 여기에 샤오미는 기자간담회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듯이 이번에 67W 초고속 충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샤오미 설명에 따르면 한 15분 정도 충전을 하면 50%가 충전이 되고 그리고 30분 정도 하면 100% 완충이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7분 정도였나? 7분 정도 충전을 하고 나니까 발열이 좀 심해져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나 한번 뺐다가 다시 꽂은 적도 있는데요. 이 발열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안전에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좀 발열이 심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셀이 하나가 아니라 듀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각각 동시에 충전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갤럭시 A53 제품 같은 경우도 샤오미 레드미 노트 11 프로와 동일하게 5000mAh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터리 성능 자체는 두 제품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갤럭시 A53 같은 경우는 고속 충전을 25W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전 속도는 샤오미가 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구매 포인트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두 제품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레드미 노트 11 프로 같은 경우는 써보니까 어떠셨나요?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메인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 매크로 카메라, 전면까지 총 4개의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각각 화소를 살펴보면 이제 1억 800만 화소, 그리고 800만, 그리고 200만 화소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전면 같은 경우는 1600만 화소가 지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샤오미 이 카메라 성능 같은 경우는 일반 플래그십 모델에 지원이 되는 1억 800만 화소 카메라가 이번 좀 어떻게 보면 중저가 모델임에도 들어갔다는 점이 차별점인데요. 다만 레드미 노트 11 프로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촬영을 해보니까 OIS 기능이죠, 손떨림 방지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촬영 안정성 측면에서 많이 좀 떨어진다 라는 점이 단점이었고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전작하고 비교했을 때 야간 모드 촬영할 때 개선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선명도가 좀 떨어지고요, 가까이 있는 피사체를 촬영을 하는데도 설명하고 좀 다르게 많이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갤럭시 A53 제품의 카메라를 살펴보면요, 먼저 후면에는 쿼드 카메라, 전면 카메라까지 해서 총 5개의 카메라가 탑재가 됐고요.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본 카메라가 6400만 화소입니다. 이 샤오미 제품은 1억 800만 화소였으니까 화소수는 이 레드미 노트 11 프로가 조금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여서 샤오미 제품보다 더 해상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요소로는 갤럭시 A53 같은 경우는 이제 OIS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촬영을 할 때 안정적으로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야간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 12장 화면을 촬영한 뒤에 자동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도 그렇게 큰 불편함 없이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네,
인물 사진으로 전환을 하셨고 셀피를 찍어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한 3장 정도 찍어볼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떠세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한강공원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꽃이 피어 있는데 이걸 접사로 촬영을 해서 얼마나 사진이 잘 나오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촬영을 마쳤고요. 네, 저도 사진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본 준 상태고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은 해보면은 그래도 많이 깨지긴 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게 나온 편인 것 같습니다. 맨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고요. 기본 줌으로 근접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다 보니까 흔들려서 찍은 듯한 결과물이 나와서 조금 아쉽게 나오긴 했네요. 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강 철교 너머에 있는 여의도 63 빌딩 사진을 찍어보려 합니다. 10배 줌으로 확대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기본 카메라 한번 테스트 해볼 텐데 저기 63 빌딩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지금 기본 줌 상태고 이거를 최대 10배까지 당길 수 있는데 화면 어떻게 담기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0배 최대로 당긴 상태고요. 저도 조절을 한 다음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네, 결과물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까지 두 제품 뭐 카메라 성능을 설명을 드렸는데 뭐 요약하자면은 이 샤오미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스펙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OIS 기능이 미지원되다 보니까 실제 뭐 접사 찍을 때나 아니면 뭐 줌을 당겨 가지고 촬영을 할 때 좀 촬영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성능이 많이 개선된 거를 이 기능이 못 따라줘서 보완이 되지 않는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좀 어떤 분들이 쓰면 좋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뭐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부류 소비자한테 권하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호객이자 같이 지금 이 소개드린 폰보다 조금 구형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메인폰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만 길게 사용하지는 않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제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테니까 조금 징검다리 성격의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기에는 만족도 굉장히 높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마 대다수 소비자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메인폰이 아닌 서브폰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좀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샤오미 레드미노트 같은 경우는 유심 두 개를 꽂아 쓸 수 있는 듀얼심 기능이 지원된다는 점도 이번에 특징이다 보니까 더 업무용 폰으로도 많이 사용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서브폰으로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 방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지만 합리적인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원하면서 크게 고사양을 원하지 않는 그런 소비자라면 갤럭시 53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객이자 가격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출고가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샤오미가 가격 경쟁력으로 훨씬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사랑 결합해서 마케팅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 판매 현장에 나가보면 뭐 지원금의 차이도 좀 있다 보니까 통해가지고 실제 구매하는 그 실구매가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샤오미 레드미노트랑 비교해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실제 출고가는 차이가 나지만 실제 구매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네, 지금까지 샤오미 레드미노트 11 프로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A53 두 제품을 리뷰해 봤는데요. 사실 저번 영상부터 샤오미 제품을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품이 더 다양하게 출시가 되면 매번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똑똑한 경제생활을 지향하는 IT 리뷰어 김용수, 이우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